자, 도라에몽님, 남자 25세 부정매에 가입하고 싶은데 어디가 좋을까요? 현대, 흥국, DB 이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 지사 같은 경우는 어린이 보험이 1월 달에 나오고요. 한500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한도나 정확히 나온다는 건 얘기를 못하지만 뭐 1월 달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지사는. 근데 500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일단은 애치 손해보험 같은 경우도 거의 뭐 500밖에 지금 거의 보면 30세까지는 거의 많이 안 들어가져요. 거의 500에서 300밖에 가입이 안 돼요. 그래서 20세까지는 1,000만 원인데 20세 넘으면 거의 보장이 가입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애치 손해보험, 애치 해상이죠. 여기는 탈락이고요. 그리고 일단은 여기 그 더블 드래곤, 네. 그래서 호랑나비 회사는 1,000만 원까지 가입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뭐 부정맥이 가장 좋긴 해요. I-49. 점점 손해율이 높다 보니까 여기 보면 여기 다 기사가 있어요. 저는 뭐 준비한 건 아니지만 기사가 다 있어요. 그래서 뭐 부정맥 정말 요즘 많이 걸리고 이런 부분이 있다. 그리고 통계치도 있어요. 여기 통계치. 네, 그래서 통계치도 있어서 예전에는 뭐그 심장질환 쪽에 협심증이 가장 많이 걸렸잖아요. 근데 협심증에서 진단비가 많이 확률적으로 높았는데 요즘에는 심부전, 부정맥 합쳐서 부정맥 플러스 심부전 정말 여기 2000 뭐야 여기 16년부터 2020년까지 환자 수가 급격하게 많이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고려한다면 아무래도 엣지도네모 이제 호랑나비 있죠. 그래서 I-49 부정맥 여기서 1,000만 원까지 통계에 보장이 되다 보니까 이런 쪽을 좀 체크해서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